안녕하세요. 빌드블록입니다. 오늘은 LA의 투자 지역을 분석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인 gentrific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단길에 gentrification이 일어났다. 뉴욕 소호 지역이 gentrification 지역이다 등등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무슨 뜻일까요? Gentrification이란 낙후된 도심 지역에 중산층 이상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가 활성화되고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이 대체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동네에 부유한 주민들이 이사오면서 상권도 새롭게 형성되며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Gentrification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집값이 대폭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즘 뜨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과연 LA에서는 왜 Gentrification이 일어나며 어느 지역이 제일 핫할까요? 그 해답은 LA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운타운은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근교 지역은 백인만 거주하는 폐쇄적인 부촌이었습니다. 이런 폐쇄성은 레드라이닝이라고 하는 차별 정책과도 연관 있습니다. 레드라이닝은 정부기관에서 만든 동네별 부동산 투자 안전 지도의 등급에 따라 흑인들에게 대출을 거부한 차별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백인들은 좋은 동네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 조건에 유색인 매매 금지 조항을 넣는 등 동네를 폐쇄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레드라이닝 제도가 철폐되자 부유한 흑인들은 백인 부촌에 이사가고자 했으며 백인들은 이를 두려워해 서쪽 베벌리힐스 등의 신흥 부촌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유색 인종이 새롭게 정착한 다운타운 근교 동네에는 이후 동네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점점 낙후되었습니다. 20세기 말이 되면서 재개발 사업으로 다운타운이 새롭게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되고 테크 기업들이 산타모니카를 중심으로 모이면서 이곳에 종사하는 새로운 인구가 LA에 정착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운타운과 실리콘 비치에 직장을 얻은 전문직 청년들은 서쪽의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직장과 교통이 편리한 동네의 저렴한 집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전문직이 동네에 새로 유입됨에 따라 새로운 수요에 맞춰 카페와 고급 레스토랑도 들어서며 이러한 상권 개발에 힘입어 동네 집값이 덩달아 오르며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 것입니다. 실버레이크, 에코파크, 하일랜드 등은 초기 젠트리피케이션의 결과 현재 주택값이 100만 달러가 넘는 부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핫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바로 다운타운 동쪽에 위치한 보일 하이츠입니다. 현재 보일 하이츠는 CNBC, LA Times 등의 매체에서 LA의 gentrification 하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동네이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Gentrified에서도 gentrification의 대표 지역으로 등장합니다. 보일 하이츠는 과거 멕시코 이민자들이 정착한 동네로 현재 East Cesar Chavez Avenue를 중심으로 빠르게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주택 중간값은 현재 67만 7,500달러로 최근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Gentrification을 알 수 있는 지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네가 핫해지기 시작하면 카페와 베이커리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고급 레스토랑, 부티크샵 등이 따라옵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동네의 집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 낡은 집을 사서 고쳐서 비싼 시세에 되파는 플리핑 비즈니스 또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건축 연도가 100년 가까이 되는 집들이 새로 단장해서 시장이 나오는 게 빈번하면 100% 동네가 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이야기 젠트리피케이션 편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